오전 6시부터 전국 13,96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1,149곳의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의 선거인 수는 모두 312만 1,900여 명으로 전체 선거인 수의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아직 투표를 행사하지 않은 유권자는 230만 6,7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의 개념으로 치러져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